안녕하세요. 꿈나나 박재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저의 손이 되어주는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인턴이에요. 오늘은 이 친구가 저한테 궁금한 게 뭔지 또 저도 혹시 제가 제3의 입장일 때 이런 인턴들, 청담동에서 일하는 인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Q&A 시간을 제가 준비했어요. 먼저 그녀가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 거를 좀 듣고 저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전 첫 번째로 원장님이 원래 교육자셨잖아요. 교육을 오래 하시다가 갑자기 꿈나나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뭔지 궁금했어요. 제가 백제예술대학 전임 교수를 했었는데 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그냥 뷰티과 교수일 뿐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미용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아시아 뷰티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혹시 산업으로 영향을 끼쳐서 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분야의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철 헤어커커라는 커커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이전에. 그때 생각한 게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고 계신 저희 대표님이 있었고 그 대표님 곁에서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세미나를 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만들었냐, 도대체 이건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헤어 프로덕트가 만약에 우리 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긴다면 우리를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온 아시아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KBT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딱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 내 브랜드가 필요하구나. 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봤자 나는 그 이철에 그냥 팔로워밖에 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내 브랜드가 필요하고 내 브랜드로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연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꿈나나를 오픈하게 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줬어요. 비밀이야. 대본연습 때는 없었던 얘기인가봐요. 저는 다 안 가르쳐줬어요. 네, 제 것만 들으시고 원장님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건 원장님 사순 유학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언젠가는 사순 유학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먼저 다녀오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떠셨는지? 제가 유학을 선택했을 때는 저는 9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좀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거 드라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 조용히 하고 3년 동안 드라이 연습해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로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으면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가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런던,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갔었고 디자이너 되자마자 갔었어요. 1년 정도 있다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거기서 너는 뭘 배웠어?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그래서 머리를 잘 자르는 방법을 배웠어?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거기서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되진 않았어요. 돌아와서 정말 많은 연습을 했고 거기서 배운 거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런던에 가서 제 사고가 완전히 바뀐 게 정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멋을 하나도 안 부리고 진짜 거진 줄 진짜 미국 외국 거지 아시죠? 진짜 거지 같아요. 그리고 잘 안 씻어 또 심지어. 근데 진짜 미치도록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멋있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멋있는 거는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멋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굉장히 치중하게 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런던 유학을 가는 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와 생각, 그리고 런던의 문화? 이런 것도 너무 배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짧게라도 3개월짜리라도 갈 수 있으면 저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갔다 와서 여기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 하면 안 하면 안 되고 약속만 하면 저는 적극으로 권하고 싶어요.
얘기 듣다가 궁금해진 점인데 이거 따스한 유학이 다들 네. 이제 미용하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약간 비용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막 인터넷에도 검색해보고 해봤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 있지를 않아가지고 혹시나 비용?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2001년, 2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5천만 원 정도 딱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 월화수목 사순에서 수업 듣고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로 월세 주 위클리로 내거든요. 주에 내는 집값은 해결이 됐던 것 같은데 집은 방이 4개인데 4명이 사는 방 한 칸씩 쓰는 그런 집에서 같이 살았고 뭐 여유 있게 살진 않았어요. 돈이 뭐 없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5천만 원 안에서 어학연수했고 그 다음에 사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토니인가의 수업 듣고 하여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왔는데 계속 아르바이트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수업 한 7, 8천 든다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더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사느냐지 사실 돈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살롱에서 일도 하고 뭐 놀 생각을 말아야지 조금 내려놔야지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원장님이 미용하신 지 경력도 되게 오래되셨고 사회생활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걸 봤을 때 아 얜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지 뭐 그런 이유가 네. 궁금해요. 약간 인재상? 뭐 이런 건가? 그쵸? 아 근데 좀 보여요. 제가 미용한 지 20년 넘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보면 기술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면으로든. 근데 인성은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밝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이고 좀 이런 애들이 결국 인성도 좋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뽑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꿈나라 오픈했을 때도 매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자기 자존심 너무 세고 자기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쓰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죠. 마이너스 막 통장도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성장해서 잘 되고 있는 게 느낌 좋은 인성 좋은 사람들 그런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같은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약간 원장님이셨을 것 같고 막 인턴 생활이었던 게 절대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그 초디였을 때 모습이나 원장님도 미용하면서 실수가 있으셨는지? 엄청 많았죠. 실수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사순 출신자라 보니까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또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손님도 늘리고 이렇게 하다가 고원이라는 살롱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연예인이랑 뭐 패션 피플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타일링만 하는 살롱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연예인들 머리도 뭐 많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수 많이 했는데 그중에 좀 기억나는 실수가 탤런트 고현정 씨 저희 원장님 손님이었어요. 원장님이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였는데 머리를 띄고 숏커트로 변신하는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때는 머리를 붙일 때였던 거예요. 근데 머리를 풀로 붙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근데 뭐 아무도 디렉션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된 디자이너고 인턴은 완전히 붙박이 인턴인 거예요. 인턴 파워가 훨씬 큰 거예요. 저한테 디렉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고현정 씨 제가 오니까 싫어하죠 당연히. 왜냐면 자기 하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정말 득보잡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덜덜덜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원래 잘 안 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잘 못하니까 결국엔 인턴이 와서 막 핀 꽂아주고 걔가 더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 머리를 걔가 계속 했으니까 자기 선생님이랑. 그런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경험도 있고 또 혼주도 했었는데 혼주라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 엄마 머리 어른 머리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 그래서 하는데 뭐 엉망이니까 그때 당시 원장님이 막 다른 디자이너 불러가지고 머리 다시 하라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연예인 앞에서도 이게 지금 스타일링이라고 해놓은 거냐고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뭐 다양한 아픔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선 뭐 디자이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 자막 얼굴 옆에 어색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꿈나나 여신지가 3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에 원장님이 목표했던 게 혹시 있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루고 계신지? 어떤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도 그만두고 어쨌든 이렇게 살롱에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지는 못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이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로 사업 확장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바랬던 거를 이루려면 아직도 먼 것 같고 그 요즘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발전된 미용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더 의미 있는 직업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게 그렇게 더 저도 더 노력할 거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함께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엔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청담동 미용실이 좀 특별하잖아요.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청담동 미용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원장님들만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좀 약간 청담동의 특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기서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와도 좀 약간 하고 있는 일이 다르잖아요. 스타일링이나 이런 업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링 쪽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도 약간 힘들고 방황의 시기를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올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것보다 본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워킹 고객님이 많지 않아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근처에서 일하면서 뭐 SNS 스타가 된다던가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기술은 와서 더 배울게 라는 뭐 의지만 있다면 뭐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세대에서는 되게 개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진 않지만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꼭 오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가 뭐 청담동으로 오는 건 안 되겠지만 이 근처에 있다가 내가 일로 오면 내 손님들은 저를 따라올 거예요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리고 그게 매출이 꽤 크다면 오너들이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열심히 청담동에서 이렇게 큰 친구들은 그대로 커서 여기서 디자이너 돼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신 외부에서 디자이너 된 친구들은 인턴 생활이 대부분 2년 반에서 3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거의 5년에서 6년이에요. 두 배의 기간을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펌이랑 컬러랑 커트만 하면 되는데 펌이랑 컬러랑 커트랑 업스타일이랑 스타일링이랑 또 연예인들 대하는 태도, 신부, 혼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까지 너무 다양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기사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인턴 생활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요. 물어봐도 돼요?